결국에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네. 결론을 내린 거네요. 네. 어쨌든 그게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후배들이 더 들을 수밖에 없겠어요. 네. 선배 얘기를. 지금 이때다 해서 저도 많이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떤 조언들을 많이 해줍니까? 우선 사실 피지컬적인 부분이라든가 좋은 공을 던지는 거는 후배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줄 수 있는 건 지금 말했던 것처럼 단순화 시켜주는 거. 그냥 공을 잘 던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후배들한테 어떻게 얘기해 주실지 약간 그 모습이 좀 보여요. 아, 네. 자칫 잘못하면 또 듣기 싫은데 길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어서 애들한테. 네. 근데 자부하는 거는 그래도 재미있게 많이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그 상대의 눈을 보면서 대화하기 때문에 듣기 싫으면 다 알거든요. 아, 네. 그래요? 네. 좀 네. 뭔가 피곤한데 막 억지로 네 하는 것 같으면 바로 그냥 아, 기계적인 영혼 네. 없는 답변을 할 때. 네, 그럼 바로 이따 얘기하자. 그래서 센스 있게 또. 네. 아, 그렇군요. 올해 이제 FA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기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염경혁 감독님께서는 의리를 지킬 거로 생각한다. 네. 그러면 잔류를 희망하셨습니다.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뭐 마무리를 하게 된 것도 감독님의 도움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감독님의 의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